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거래소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 거래소에서 올스타빅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던 와중에 12월 초에 코인판에서 그 올스타빅이 도주를 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이 텅 비었다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도주를 한건 아니었지만 사무실이 텅 비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불안감을 살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도 너무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취재를 했던 3, 4일 동안 저는 단한 번도 올스타빗 임직원분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여러 주소지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한 번도 임직원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기자도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투자자 개인이 어떻게 거래소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투자자들 분들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고, 단체 대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겠다 싶어서 취재를 인사 청라에 있는 드리겠습니다. 올스타빗 거래소에 방문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올더마스터에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그 신모 씨 대표님이요, 올스타빗. 거기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다른 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법인도. 그 법인도 이제 좀 찾아가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인은 이제 페이퍼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이었고, 실제 사무실은 또 청라에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뭐 업체요. 거기에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거기 갔었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제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나요? 제가 직접 가진 않았는데 제 제보자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들여보내주질 않았기 때문에. 들여보내주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자기네들은 올스타빗과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잡아떼면서도 올스타빗의 출금불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근데 관련이 없으면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은 관련이 없다라는 건 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고소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론 출금 불가 조치 때문에 몇 토막이 나고 원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출금을 그마저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고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너무 많이 생긴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가 아마 여러 차례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 판례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사례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한 번의 사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피해자, 투자자분들이 보호받을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소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같은 듭니다. 경우에는 내 방을 아, 예약을 역시.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내 방을 예약하려면 그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방 예약하신 분을 동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분을 찾아서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스타빗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곳이 그 올스타빗 거래소 입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맞습니다. 원래 양쪽에 벽이 없었어요. 그쵸, 공사를 해서 없었죠. 벽을 세운 거거든요. 그 벽을 세운 게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내방 상담을 하기 직전에. 벽을 세운 이유는 앞에 이제 가드 두 분을 두고 딱내 방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내 방을 한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서약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근데 서약서에는 내 방을 해서 상담한 내용을 밖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서약서를 쓰고 그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녹음을 부탁을 사실 드렸어요. 상담 내용이 너무 듣고 싶어서. 근데 녹음을 할수 없게 녹음 장치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하고 핸드폰이 꺼졌는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의 출금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다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출금을 풀어준다고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출금이 결국은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적 기준으로 투자자들을 나눠서 출금을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약을 하루에 최대 10명 정도 받는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 10명이면은 굉장히 적은 건데, 한 사람만 있고, 한 사람이 10명의 상담을 해서 출금 불가를 전부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몇 명의 출금을 풀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먼 인천 청라까지 투자자들이 직접 내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맞습니다. 서약서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겁을 주는 행위거든요. 지금 상담 내용을 밖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공개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들먹이면서 투자자들한테 겁을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뭐 법적 효력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겁을 먹일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라고 변호사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예. 이번 법적으로 뭐 고소를 했다라는 것도 그 74명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쵸, 그렇게 거짓말. 공지를 내림으로써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좀 소극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예. 출금을 받지 못할까 봐. 그런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사실 겁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들을 만나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실 잘못한 네, 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당연히 거래소에. 근데 이제 거래소에 왜 돈이 없는지는 투자자들이 밝힐 문제는 아니고 이제 형사와 그렇습니다. 검사와 저희가 밝힐 필요 없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돈을 찾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토막이 많이 난 거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그거마저도 출금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밝혀내는 거는 준법 기관들이 해줄 테니까요. 네.